바깥으로 갖다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나 역시 점점 더 외로워졌다. 사장님은요? 오늘 안 나왔어요? 난 왜 찾아요? 오늘 음악 들으러 가도 돼요? 오늘 기분은요? 우울하고 내가 싫다? 뭔가 다른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. 연애예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천밀밀이네? 월량 대표 아적심.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에요. 모를 리가 없다. 윤석현은 이 영화를 보고 말했다. 꼭 이런 멜로 영화를 언젠가 써보고 싶다고. 이제 해도 돼? 안 돼! 야!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까? 그대로 윤석현을 피해 도망을 쳤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? 무슨 생각해요? 운명이란 게 있을까 하는 생각? 어떤 게 운명인가요?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은 만나는 사람. 천밀밀처럼요. 그러니까 운명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네요? 무슨 말이에요 그게? 어떤 날에 우연히 만나고 그 우연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 우연에 운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결국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닌가? 어렵다. 예를 들자면요?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떤 학원을 다녔었거든요. 어떤 학원이요? 그냥요. 이것저것 배우는 학원이요.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습 많이 하셨어요? 네. 손가락 많이 아프시죠? 예쁜 여자였어요? 예쁜 정도는 아니었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? 몸매는 별로고 키도 작은 편이고 뭐 그렇게 특별히 섹시한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. 근데 왜 날 봐요? 기분 나쁘게? 어쨌든 그건 우연이었잖아요.